안녕하십니까. 나는 백패커의 오디언자입니다. 오늘은 등산화 단화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제가 평소에 그 오지나 이렇게 길이 험한 곳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 발목이 삐는 경우도 있고 등산로인데 좀 험한 등산로 그런 데도 많이 가기 때문에 발목이 삘 우려도 있고 해서 목이 긴 롱컷 부츠. 중등산화, 바닥이 딱딱하고 발목을 완전히 감싸는 롱컷 부츠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그 일상생활에서 출퇴근을 할 때에 또 그렇고, 또는 이렇게 등산로, 평탄한 등산로나 그런 곳을 갈 때는 단화를 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은 방수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닥도 미끄럽지 않고 방수 기능이 있는 등산 단화를 많이 신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저희가 이제 그 섬으로 섬 트레킹을 가기 때문에 굳이 험한 길이 없기 때문에 또 덥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그이 등산화를 처음으로 게시할 생각입니다. 이 등산화는요, 먼저 열어보면은 등산화 이름은 포레스트 바운드. 머레르의 포레스트 바운드라는 등산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등산화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방수 기능이 있고 땀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투습 기능이 있는 등산화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먼저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200, 제가 원래 65를 신는데 신발을 이 등산화는 제가 매장에 가서 문정동 로데오 거리 있는 매장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신어보니까 좀 두꺼운 양말을 신거나 하면은 265는 좀 작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치수 큰 270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등산화의 정가는 인터넷에서 판매가로 16만 9천 원이 나와요. 16만 9천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최저가가 11만 8천 원, 11만 8,300원 이 정도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등산화가 그 매장에 가니까 전시된 것밖에 없어가지고, 전시 가격으로 해서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에 대한 태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가죽이고요, 천연 가죽, 그리고 고무, 그리고 폴리에스터가 이제 이런데가 폴리에스터죠, 이런데 폴리에스터, 이런데가 폴리에스터, 이쪽도 그렇죠, 폴리에스터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생산지는 베트남,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만들었고 18년 9월에 만든 제품이네요. 아직 1년이, 만든 지 1년이 안된 등산화입니다. 18년 9월. 그리고, 머렐의 제품이고요. 머렐이 저는 영국 건줄 알았는데, 뭐, 머렐이 미국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뭐, 그게 요즘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다들 글로벌 메이커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화승 네트워크스가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제품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마음에 들어 하는 점은 요게 이제 그 방수 투습 기능이 물론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마크가 있어요. 여기 마크 이제 드라이라고 쓰시면 드라이. 드라이가 방수 투습을 해서 발을 축축하지 않게 건조하게 유지시켜 준다.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쉬 기능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M 그립, 그립은 이제 여길 말하는 거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렇죠? 머레르의 그립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M 셀렉트 그립,
M 셀렉트 그립이라고 해서 발을 이렇게 좀 밑창을 보시면 알겠지만 잘 잡아주는 마치 그 오프로드 차의 타이어 같죠? 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특징으로는 제품 자체 디자인은 상당히 그 클래식합니다. 클래식하고 가죽도 좀 이렇게 약간 낡은 느낌이 나는 천연 가죽입니다. 그런 느낌이 나는 등산화입니다. 이 모델은 까만색 모델하고 여색깔이 있는데 저는 까만색보다는 이런 가죽색이 좋아서 가죽색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보시면은 디자인은 클래식하지만 꽤 나름 멋있습니다. 뭐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저기에는 토우 커버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 토우 커버의 재질은 가죽은 아닙니다. 가죽은 아니고 끈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지 않고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보시는 것 같이 하나, 둘, 셋, 넷, 요게 다섯 개가 있고, 일로 뺀 후에 다시 일로 뺄수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레일 제품의 특징은 이쪽에 신을 때, 그죠? 당길 수 있는 이런 고리가 있어요. 당겨주는 고리. 그래서 구두주걱을 대신해주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머레일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길죠? 예. 제가 요거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등산화는 저에게 참고로 두 번째 머레일 등산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개봉을 했고요. 내일 실제로 신고 가면서 그 느낌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나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